리어드랙이 달려있는 릴을 쭉 꺼내보니까 아직까지도 제법 많이 갖고 있네요. 조박사의 피싱 랩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릴 이야기는 리어드랙 릴 이야기입니다. 리어드랙 릴 아세요? 드랙 다이어리 요 릴의 뒤에 붙어 있는 릴들입니다. 1980년대에서 90년대에 걸쳐가지고 유행을 했어요. 드랙 조작이 굉장히 편리한 게 최고의 장점이었습니다. 그 리어드랙이 달려있는 릴을 쭉 꺼내보니까 저도 아직까지도 제법 많이 갖고 있네요. 과거부터 쓰던 아부 카디날 시리즈들, 그건 당연히 뭐 리어드랙 릴 밖에 없었으니까 그건 물론이거니와 이건 일본서 나온 33X고 그 다음에 제가 학생 때 소갈이 잡았던 시마노 최초의 커스텀 X1000번이라는 리어드랭 릴에 위스카 커버는 다이와에서 나왔던 릴에 이거는 다이아몬드 릴이 망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내놨던 아마 리어드랭 릴이었을 거예요. 이거는 미국 버전 네, 그 아우트풀 아부카디날 54번에 미국 버전은 554번이에요. 제브코 마크 붙어있는 이거는 아부랑 가르시아가 병합되기 전에 나왔던 카디날 152번 리어드랭 릴. 어려서 학생 때 이 릴이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거는 정말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다가 이건 나이 많이 먹어서 우연히 신품을 유럽에서 발견해서 산 겁니다. 박스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참. 이건 다 망가진 거를 일본의 친구가 리페인팅을 해준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20대 초반까지는 이 일본제 리어드랭 릴을 만을 민물로 워낙 제가 생각하면 사용을 했네요. 아, 그리고 국산 리어드랭 릴이 어디 있습니다만. 바로 이겁니다. 국산 리어드랭 릴. 다이아몬드 릴의 카피하고 뭐 거의 다를 게 없었던 그 정도 똑같은 모델인데요. 주비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릴도 저한테는 의미가 깊습니다. 이게 80년대에 국내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어느 날 사라진 그런 브랜드의 릴인데 이건 지금 중형입니다만 이걸로 저는 처음으로 바다에서 스푼을 던져서 농어를 잡았어요. 뭐 세계에서 최고 품질을 자랑하던 일본 오모리 제작소의 그 다이아몬드 마이콘 릴하고 다를 게 없었어요. 모양도 안에 구조도 뭐 거의 카피 수준의 릴이었습니다. 80년대, 뭐 90년대 초반까지 이렇게 민물낚시, 바다낚시 막론하고 리어드랙 전성시대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1번째 리어드랙 릴 중에는 돌돔용 리어드랙 스피닝 릴도 있었어요. 9000번 사이즈 다이와에서 나오는 것들. 대단한 그런 밀리온 막스라는 이름의 그런 스피닝 릴도 있었고 리어드랙 릴이었습니다. 요즘도 생산되고 있는 리어드랙 릴이 몇 종류 있습니다. 시마노 다이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계류 낚시에 사용하는 그 아부 카디날 3번, 33번의 레플리카 모델들, 그러니까 복각품들, 일제죠, 그건 스웨덴제가 아니고 거기에도 다 이렇게 뒤에 드랙이 리어 드랙이 달려 있습니다. 그거 말고 지금 시마노 다이와에서 나오고 있는 리어 드랙은 시마노는 아오리스타라는 게 있고요, 다이와는 리갈 플러스라는 모델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일반 낚시, 그러니까 일반 낚시용, 루어 낚시용이라기보다는, 일본식 무늬 오징어 낚시 방법이 있어요. 야행 낚시라고. 미끼 낚시인데, 일종의. 그 야행 테크닉을 위한 그런 리어 드랙 릴이더라고요. 그래서 리어, 그냥 일반 드랙이라기보다는 한 번에 드랙 장력을 완전히 없애서 마치 그 왜, 갯바위 찌낚시에 쓰는 그 스피닝 릴 중에 이게 레버 달린 거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한 번에 확 로터 후리가 돼버리게 하는 그런 성격의 릴이라 일반적인 리어 드랙 릴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리어 드랙이 없어진 이유, 일반 스피닝 릴에 더해서 뒷부분에 이만큼 다이얼 부분이 더 생기잖아요. 그래서 릴이 덩치가 커지죠.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그랬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 다음에 드랙 성능이 개발되면서 정밀도가 떨어진다. 그런 얘기들이 당시에 많이 있으면서 리어 드랙 릴이 하루아침에 싹 없어졌어요. 뭐, 그건 나중에 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리어 드랙이 처음으로 등장한 건, 스웨덴 아부의 레코드 500이라는 릴에서 처음 나와요. 나오기는. 근데 그때는 이제, 아부라는 회사가 스웨덴 회사긴 하는데 릴 제조를 안 할 때예요. 그때의 아부는 스피닝 릴을 스위스에서 만들었습니다. 스위스에 제조 의뢰를 하던 시대예요. 1950년 판매를 시작한 모델입니다. 스위스의 시그리스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좀 독특한 모양의 스피닝 릴이에요. 릴의 뒷부분에 이렇게 분명히 다이얼 모양의 드랙이 달려 있었어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이다. 뭐 그랬습니다. 사이드 커버에 보면 영국, 독일, 미국, 스위스, 스웨덴, 프랑스 이런 데 파텐트, 특허를 갖고 있다. 리어 드랙에 관련된 특허였습니다. 특허를 독점을 해봤으니까 그때부터 1950년도부터 30년간 딴 회사에서는 리어 드랙 릴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아부가 이걸 독점을 하고 이제 스웨덴에서 직접 자체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모델 이름이 이제 그 레코드가 아니라 다른 모델이 나오는데요. 아부 444니 뭐 이렇게 가면서도 다 리어 드랙이 장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이 이제 카디날이죠. 당연히 여기에도 그 리어 드랙이 있었고 다른 회사에서는 이런 리어 드랙을 전혀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1950년도에 처음 나왔다는 그 아부의 그 레코드 500이라는 그 릴, 그게 최초가 아니에요, 실은. 그 전에 1935년에 영국에서 무명 브랜드인데 엑셀시스라는 스피닝 릴이 있었다고 사진 자료는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리어 드랙이 분명히 붙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그 영국 엑셀시스가 특허권 등록을 안 했고 15년 후 스위스에서 나온 이 아부 레코드 500이 특허를 등록을 했어요.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리어 드랙 릴을 아부에서 독점을 하다가 혼자서만 이제 리어 드랙 릴을 만든 거죠. 그러다가 이 리어 드랙이 전 세계 모든 릴에 확 보급을 된 계기가 아마 이 아부의 리어 드랙 특허권이 끝난 이후였던 것 같아요. 일본의 오모리 제작소라는 데서 나온 릴이 있어요. 다이아몬드라는 브랜드의 마이콘이라는 릴입니다.
1980년대부터 루어 낚시 하신 시니어 앵글러라면은 다 아시는 바로 명품 스피닝 릴 모델이에요. 다이아몬드 마이콘이라는 릴. 굉장히 좋은 릴이었습니다. 원터치 스풀, 리어 드랙. 리어 드랙 덕분에 특히나 인기가 많은 릴이었어요. 그 릴은. 일단 카디날에서는 리어 드랙이란 말을 사용을 안 했어요. 스턴 드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스턴 그러면은 배 고물, 그러니까 배 선 미를 말하거든요. 멋진 말이죠. 리어는 그냥 뒤인데 스턴 그러면 배 뒤쪽이니까 뒤에 붙어 있으니까 스턴 드랙이라는 말을 쓰고 지금도 카디날에서는 스턴 드랙 그럽니다. 리어 드랙이란 말은 절대로 안 쓰죠. 대신에 나머지 다른 브랜드는 다 리어 드랙이란 말을 씁니다. 아무튼 그건 다른 얘기고 오모리 제작소에서 이 리어 드랙 릴을 탁 내보내고 다이아몬드 마이콘 이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이와도 시마노도 료비도 당시에 릴을 만들던 회사 모두가 다 리얼 드랙 릴을 만들었어요. 다이와가 그때 이제 SSRD 시리즈라고 갖고 있고요. 그 RD 시리즈 중에 옆으로 조금 새 나간 좀 특별한 버전이지만 요건 시마노는 티타노스라는 릴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 커스텀 X라는 거고 아직도 제가 갖고 이건 어째서 제가 이 박스까지 지금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시마노는 좋았던 게 당시에 스풀을 하나 더 줬습니다. 예비 스풀이 하나 더 있었고 1000번짜리라 굉장히 좋은데 그 당시에 저는 이걸로 쏘가리 꺽지 잡았어요. 다이와 것도 그 똑같은 용도로 썼습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지금도 멀쩡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바디가 뭐 위스커 카본 뭐 그래가지고 다 카본 보디의 릴이었고 카본 보디의 리어 드랙 리어 드랙이 달랐지만 굉장히 가벼워요. 200g 초반대 물론 사이즈가 작기도 합니다만 카디날의 경우는 이제 카디날 52번 이게 이렇게 이런 스타일에서 이런 스타일로 아웃스풀화가 되면서 나왔고 요게 이제 마지막 스웨덴 잭 아웃스풀의 리어 드랙 릴이고 성능도 좋았습니다. 참 오랜만에 옛날에 쓰던 릴 꺼내 보니까는 참 향수해졌네요. 다이아몬드 마이콘 릴은 분명히 저도 한 대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사 오면서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사진으로만 지금 보여드립니다. 이게 리어 드랙 릴로 마이콘 릴이 등장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루어 낚시용의 제일 좋은 릴로 등극을 하고 급성장을 했죠. 그러다가 9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 다이아몬드 오모리 제작소가 대기업인 다이와 시마노하고 너무 큰 경쟁을 해요.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오모리 제작소는 90년대에 없어졌습니다. 아무튼 리어 드랙 릴은 90년대까지 10년간 정도 인기를 누렸어요. 그러다가 정밀함하고 내구성, 그다음에 드랙 파워 이런 거에 이 프론트 드랙이 그게 훨씬 좋다라는 이런 거에 밀리면서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지금은 찾아볼 수도 없잖아요. 1989년도에 다이와에서 요 릴을 만듭니다. 토너먼트 EX 시리즈예요. 이 릴이 등장하면서 리어 드랙 릴이 싹 사회에서 없어졌어요. 이 릴은 현재의 하이엔드 소형 스피닝 릴의 원조입니다. 시마노의 스텔라나 다이와의 이그지스트가의 뿌리가 된 모델이 바로 이 다이와의 EX 시리즈예요. 요즘 기술로 소형 스피닝 릴에 다시 리어 드랙 릴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릴이 분명히 좀 일반 요즘 릴보다 이 다이얼만큼 뒤로 커지겠지만 오히려 무게 밸런스도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게도 분명히 요즘 기술로 만들면 굉장히 가벼울 거잖아요. 조작성은 앞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보다 이렇게 돌리는 게 훨씬 편하니까 그런 상상도 한번 했어요. 요즘 기술로 리어 드랙 릴이 새로 나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